할렐루야. 아멘. 자, 봄날의 기운과 함께 모든 삶 가운데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시 32편으로 은혜를 받을 겁니다. 5절, 6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쉘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 시 32편은 시 51편과 더불어서 바세바를 범한 다윗, 바세바를 범했죠. 그 다윗이 지은 참회시예요. 그 회개를 했다는 얘기죠. 회개한다는 참회시예요. 자, 인간의 존재를 괴롭히는 것, 바로 이것이 죄악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평안을 제게도 내려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함과 동시에 사함과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경험시에요. 경험한 거를 아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회개하는 자만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누구요? 회개하는 자.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또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이 죄를 용서받는 경험을 고백하면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시 32편을 읽으셔야 되겠죠? 짧습니다. 11절까지예요. 여러분들은 시편 32편과 51편을 더불어 읽어주세요. 자, 시인은 죄 문제를 인하여 영적 고민을 하는데 그 영적 고민을 경험한 후에 회개의 길을 택해요. 그냥 어느 길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의 길만 택합니다. 그랬더니 그러자 회개의 길을 택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즉시 사함을 받았다. 뭐 시간을 끌면서 아 내가 조금 좀 고민 좀 해볼게. 내일 모레 보자. 재판날은 내일 모레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즉시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의 미국 켄터키에 에즈베리 대학이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에 체플 운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지금 15일째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학생들이 모여든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그 열정으로 기도로 일어나면서 지금 부흥의 열정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여러분 이거는 부흥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지금 기도원이 다 죽었죠. 어떤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교회 그 분위기 자체가 옛날에는 기도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또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기도할 수 있고 소리 질러 부르질러 주님을 애타게 찾을 수도 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며 어떤 그 성령의 불꽃이 죽어간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뜨거운 열정이 전부 다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주님을 부르짖읍시다. 이러한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다 코로나를 또 맞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모임이 없어졌죠. 자, 지금은 현재 이 시각입니다. 미국 켄터키, 다른 데도 아닙니다. 켄터키에서 에즈베리 대학에서 체플 운동과 함께 기도의 역사가 막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광적인 부분, 어떤 그 사람의 선동적인 막 이런 부분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막연하게 쫓아가고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가는 그런 열광적인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진정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졌던 그 성령 운동과 함께 그러한 것을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서 어떤 그 말씀의 교리에 그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지금도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뜨겁질 않아요. 왜? 회개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함으로써 뜨겁게 애타게 간절하게 주님을 바래야만이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운동이 필요해요. 자, 시 32편이 시 51편에 말하는 그 밧세바의 범한 그 다윗이 참여한 그런 시입니다. 자, 죄의 고백을 합니다. 죄의 고백을 하면서 뭐 할까요? 용서를 간구하는 시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 가운데 좀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의 죄를 자기 본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내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나의 죄를 주님께 은밀히 찾아가 구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즉시 사함을 받느니라. 자, 그리하였을 때 사함을 받아야만 이 기쁨이 넘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모든 혜택을 다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죄를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쌍함을 받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가 피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피하고 감출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그러한 내 죄를 감출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빨리 인지하여 우리는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함으로써 기꺼이 죄를 고백하면 그 자기의 수치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옷을 홀라당 벗겨지는 건데. 그리고 나의 모든 수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 옆에 죄사함을 받으러 가는 건데 옷 다 껴입고 가실 거예요? 다 벗으셔야 돼요. 홀라당다. 자, 그랬을 때 이 수치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나 저 부끄러워. 나 창피해. 어떡하지? 아우, 나 얼굴 팔리고. 아우, 어떻게 그러면서 못 갈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다 내가 지은 죄야.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돼 하면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51편에 밧세바와 동침을 한 후 누가 찾아갈까요? 그 당시에 선지자 나단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은 즉시 무릎을 꿇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죄악을 맑게 씻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씻겨주세요. 죄를 깨끗이 제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다윗은 주께서 주님이 그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내가 나의 중심 안에서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원한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이야를 믿고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즉시 무릎 꿇어야 돼요. 자, 51편을 보겠어요. 51편 4절, 7절, 9절. 자,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싸우니. 어디에 악을 향했어요? 주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또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실제로 보니까 그러고 난 후에 얘기하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하신다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되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즉각 사함을 받은 거예요. 자, 10절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바른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죄를 얼마나 지었겠어요. 하나님 옆에 나와 회개를 함과 동시에 무릎을 꿇어 엉엉 우는데 저도 이와 같은 기도했어요. 저는 다윗의 그 고함을 저도 그렇게 같이 구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제일 큰 무서움이 성령 거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거둬가시면 나는
차라리 죽은 목숨이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저도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펄쩍펄쩍 뛰었죠. 얼마나 제가 지은 죄가 무거웠으면 이런 고백이 주의 백성이라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51절 14절에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아멘. 매일 내 혀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니는 그러한 노예 그러한 종 그러한 심부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의 죄를 숨겨보십시오. 그 죄가 숨기나. 우리의 죄를 숨기는 것은 또 다른 죄가 있어요. 어떤 죄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영광 그러는데 우리의 죄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죄를 못 보시는 분입니까? 또 우리의 모든 형벌에 관한 거를 못 내리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수도 센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세지 못하는 이 머리카락 수를.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보시고 형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숨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제하신 하나님을 무지하신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자, 우리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나의 스스로 어긴 그 어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존귀하게 다시 한번 존귀하게 되찾아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어겼어요. 어겼기 때문에 죄를 다 범죄한단 말이에요. 범죄하고 다 가는데 반대로 우리가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한다는 표시예요. 하나님 저는 인정합니다. 죄를 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공의를 제가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그 존중하며 죄의 흥벌을 즉각 집행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제가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시기까지 오래 참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표시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할 때는요. 근데 어떤 분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옆에 은혜 충만, 나도 감사 충만하고 싶은데 믿음 충만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요. 바로 이것이 오늘 정답이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단둘이 아무도 골반 기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무슨 뭐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샬라샬라샬라샬라 주야 주야 뭐 이런 걸 표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내 가슴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어느 자리든 저 좋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내가 소파에 앉아있던 어느 방에 들어가서 앉아있던 하나님 나는 오늘도 입술에 범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야박한지 그 사람 잘못한 걸 내가 막 꼬집고 헐뜯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내가 그것을 뽑으려고 그렇게 입술을 열어 혀가 셋째 혀가 남을 정지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을 안 하기 때문에 내 죄의 사함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시 오늘 32편이 본문장이잖아요. 32편에 1절, 2절을 보니까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1절에, 2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또한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하나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나를
내 나에 대한 죄, 오늘의 범죄한 거 하지 말았어야 될 거 다 고백하십시오. 입술로다 뭐 하십니까? 주님께 구하세요. 그랬더니 7절에 그러고 나서 기쁨이 오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나의 이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쉘라. 죄삼을 받자 찬양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죠. 증거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모든 죄를 뭐 교회 가면 목사, 천주교에 가면은 신부님, 사제라고 그러죠. 또 형제 자매, 그 자매에게 고백하지 않더라도 긍휼함을 받습니다. 뭐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내 죄를 알려야 되나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다 고백하고 그리하였을 때 죄사함을 받으며 긍휼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가 어디냐면은 잠언서 28절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내 죄를 숨기고 사는 자들, 그런 자들, 가식으로 사는 자들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세요. 1대1로 기도하시고 나의 죄를 고백하세요. 자, 이런 예, 만약에 고백을 사람들이나 목사나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 형제 앞에서 뭐 간증하면서 너희 죄를 막 드러내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러한 것, 그러한 것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카톨릭 교회 신부에게서 은밀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고해성사를 하기 때문에 해요. 자, 죄를 고백하고서 사면을 받는다. 사면, 죄에 대해서 사면을 받는다 하는 거죠. 사면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의 속죄의 수단이다 라고 주장해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래서 이런 고해성사는 그런 실이 있어요. 그 방이. 자, 이들은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세례 후에 저지른 그 죄 있잖아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속죄 수단, 이 고해성사를 지지하는 그 사례나 그 명령, 그 명령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사역자들은 죄의 용서들을 선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함은 해줄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서로서로는 누가 회개하고 나서 내가 야 나한테 미안해 용서해줘. 자, 그런 것을 용서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용서의 선언을 할 수 있어요. 알았어. 내가 용서해줄게. 또 교회에서 치리당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잘못을 했을 때 교회 내에서는 모든 회의를 거쳐서 치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용서를 안 한다는 건 용서해준다는 거죠. 자, 용서를 해줄 것인가, 이러한 것을 해줄 수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는. 그러나 죄에 대한 그 면제, 면제 뭐 이런 거, 죄관을 용서, 하나님께 저지른 그런 용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야고보서 구해성사를 할 수 없고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라고 말씀을 막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상담받고 사함을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사함에 용서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하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런 말씀 뭐냐면 이것은 서로 상호간에 고백을 뜻할 뿐입니다. 서로 상호간에 이야기일 뿐이에요. 이야기일 뿐이지 사람들이 이 신부나 즉 말하자면 사제에게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을 뜻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구해성사할 때 그 고백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은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옛날에 이런 죄도 지었고 지금은 은혜 받아 이렇게 해서 내가 변화받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고해 성세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신자는 자신이 그 해를 끼친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건 마땅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자, 나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건 마땅해요. 근데 죄를, 그 지은 죄를 사제에게 은밀하게 고백하는 것. 단둘이니까 은밀하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은밀하게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기 때문이죠. 그동안 이 방법이 지금까지도 남용되어 왔고 과거에도 왔고 현재도 있고 아마 앞으로도 그 교리가 바뀌지 않는 한은 있겠죠. 남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는 사회의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 비밀을 통해서 비밀을 고한 자 그들에게 부당하고 유해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사제에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또 사제에게 부여합니다. 또한 이 관습은 그 죄인의 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관한 사람들의 그 관점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왜곡시키고 양심을 적절히 무마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폐해도 초래합니다. 아, 나 가서 고해성사하면 돼. 가서 세례받고도 쉽게 가서 죄를 짓고 또 고해성사하고. 뭐 죄사함 받는 줄 알고요.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은 은밀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그 비밀스러운 죄를 고백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나 신부가 죄사함을 주지 못해요. 바로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동료 신자 또 만약에 내가 다니면서 옆에 피해 있는 타인들에게 재산이나 또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 받아야죠.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는 피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피해 준 자에게는. 자, 그러면 피해자는 그 받은 피해자는 가해자가 와서 모든 것을 노력하면서 보상,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자, 보상, 피해 보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흥! 저리 가! 더 해! 뭐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자를 회개하면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피해자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에 딱 나와 있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이고 70번이고 뭐 70번이고 700번이고 용서해줘라. 와서 회개하면은. 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주님은 서로 상호 간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서로 화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재물을, 이러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내 마음이 아직 풀어지지 않는, 혹시 주님 앞에 와 예물만 드리면 다 풀어지지 않을까? 착각이에요. 자, 주변에 신자가 죄를 범했어요. 그랬다면은 나에게는 믿음이 충실합니다. 그 신령한 신자들. 그 신자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바로잡고 스스로를 살펴서 나 자신도 스스로 살펴서 시험들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세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남들이 와서 다 상담하고 내 죄를 드러내면 5년 10년으로 다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도 시험 들어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머리 아프고 막 많이 견디는 게 힘들었어요 막 이런 자들 있어요. 그래서 살펴봐라. 항상
전도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온유한 심령으로 다 이렇게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우리는 믿는 자들을 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고갈이 돼서 지치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힘들고 아 짜증나 괜히 내가 왜 짜증나지 좋은 일하고 와서 일할 때 혹시 내가 시험 들지 않나 점검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와서 일이다 전대 일이다 끝나고 누가 신방도 끝나고 하면 앉아서 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다 치르고 행함으로써 우리가 믿음 앞에 더 나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바울이 고린도 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친상간을 그때는 근친상간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라도 회개하잖아요. 그럼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하고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게 하라. 지금 많은 근심에 빠지면서 현 시대에 온 병이 뭘까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조울증 막 이런 게 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그를 다시 받아들여 교제하라고 당부했어요. 교제하라. 자꾸만 나눠주고 해봐라. 고린도후서 2장 7, 8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이렇게 이 많은 그 우리가 병들음에 있어 치유의 길을 벌써 주의 말씀과 함께 주의 심부름자들에게 다 이렇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쳐야 되겠습니까? 말씀 속에 모든 병고침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도 정죄를 받고 아무리 큰 죄도 회개하면 정죄를 면한다. 아멘입니다. 작은 죄 정죄받아요. 요만한 거는 아 괜찮겠지? 아닙니다. 정죄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나큰 죄도 회개하면 사함을 받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정죄를 면하는 길로 가십시오. 그래서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아니 나만 그냥 용서를 통보하는 거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통보를 해와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속에 회개도 하지도 않아 놓고 그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진정으로 무릎 꿇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려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우리는 있습니다. 자 주님의 훈계를 볼까요? 오늘 본문자 32번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회개를 했을 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훈계하신답니다. 무엇이라고?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이랬어요. 무지한 말, 그 말 있잖아요. 더구닥더구닥 어디 입술의 말이 아니고 자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심한 매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얻어 터지고 올래? 아니면 좋게 말할 때 올래? 바로 이것입니다. 매 맞아가면서 피 질질 흘려가면서 입술 재갈을 물려가지 입술 다 찢기고 그렇게 가시렵니까 여러분?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내 죄를 고백하세요. 내 양심을 여세요. 아예 아무런 생각 없이 자 내 양심 속에 감사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 요랬다 저랬다 이 감사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의 심령에는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중심에 오직 중심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진정으로 내 죄를 자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을 엄밀히 살펴보고 내 자신의 그 죄악을 진정으로 뉘우치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은혜가 회복이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은혜가 회복이 안 돼요? 안 하니까 그렇죠. 노력을 안 하니까. 죄를 자복하려니까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다윗은 진정으로 죄를 뉘우쳤죠. 자신의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요?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내 죄를 고백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이는 이렇고 이는 이렇고 다 죄를 고백하시며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 또 소망하는 것,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에 관련된 것도 아주 세밀하게 일일이 1번, 2번, 3번, 아버지 내가 필요한 거 이거고 이거고 저거고 이야기하세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어떤 사업체를 벌리고 싶다. 아버지 어떤 모양의 건물이 필요하다면 층층이 그 무엇이 어떻게 들어가며 정방으로 직사각 아니면 정각 아니면 삼각형 이런 모양의 자리수와 잰 것까지 땅에 원하는 평수 또 각 층에 무엇이 무엇이 또 소속되고 들어와야 되며 이렇게 세분적으로 적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32편 8구절에 모든 것을 알려주셨죠. 자, 그러면 내 죄를 상세하게 아주 꼼꼼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또한 원하는 것도 아주 상세하게 주님 앞에 올려야 될 것입니다. 시 51편 3-4절에 그랬어요. 물론 나는 죄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야, 이 고백을 하고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아버지 슬파미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 자, 시 32편을 돌아와서 10절에 의인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내 죄를 슬퍼하미니이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러자 내가 악인임을 알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드리로다. 주의 인자심으로 보호하심 받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회개하고 회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그 두루마기 마오라 자 그러한 것을 덧입힘을 받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 32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아멘. 죄를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내 죄를 매일매일에 고백하며 지금도 미국 켄터키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그것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밤낮으로 릴레이식으로 넌 할 것 없이 그 예배당을 떠나질 않는 데입니다. 그 예배당이겠습니까? 학교죠. 학교 채플 시간에 이용하는 어떤 강의실이겠죠. 자, 그곳에서 앉은 곳이 나의 예배당이요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하고 회심함으로써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내 삶의 증거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 삶이 변화받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신령 안에, 내 믿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